엔노 필터 프레임은 뒤쪽에 노브가 있어서 이 노브를 풀면 이 필터 홀더에서 이 나사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FH100N인데 이 사용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필터 홀더에 보면 이쪽에 나사선이 있는데 이제 CPA 필터를 사용할 때 이 뒤쪽에서 이 홀더를 돌려서 전면에 있는 CPA 필터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. 이 CPA 필터는 이 안쪽에 이 82mm 나사선이 있어서 벤노 그 슬림 CPL을 장착하면 엔드 필터 안에서 CPL이 동작합니다. 세 개의 사각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개 홈이 있어서 이쪽으로 엔드 필터와 그라데이션 필터들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FH100에는 소니 1635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